시장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가 좋은 전략과 그래도 좀 좋은 종목들 찾으면서 해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오늘도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이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네, 오늘 굉장히 마음 아픈 지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약 1조 2,500억 정도를 손매도 공세를 또 펼치고 있다는 부분에 아직도 하락이 멈추지 않았을 수 있다는 그런 좀 우려감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새벽 시간에 이제 나스닥 지수랑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소폭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은 두산로보틱스 청약 증거금이 환불되면서 그 좀 뭉칫돈이 증시로 또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목요일이었는데 아침에 살짝 코스닥 상승 출발하다가 결국에는 네, 막판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1% 정도의 이제 하락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 마음 아픈 장세가 9월 한 달간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나스닥 지수는 13,100포인트의 지지반등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나스닥 13,100포인트를 저는 코스닥 800에서 820포인트 네, 구간의 반등 여부 네,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네, 지수 변곡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가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구속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늦으면 이제 오늘 밤에서 새벽 시간에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구속되느냐 불구속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내일이죠. 이제 수요일 정치 테마주들의 네, 명운이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요 정치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요 이슈를 수요일 아침에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체크해야 할 것이 연휴 전까지 마지막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그래도 장 마감할 때까지 살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너무 이제 지수가 전방위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네. 이제 고점에 위치해 있는 섹터들도 뭐 금방 뭐 차익 떨어져 버리고 하니까 아예 바닥인 저점인 종목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화인 서킷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이제 보통 뭐 코리아 서킷 뭐 이런 종목들 서킷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보통 다 뭐 휴대폰, 네, PCB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서킷이라는 사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이제 스펙 합병이 됐고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충전기에 들어가는 이제 인쇄 회로기판 PCB 관련된 사업 매출이 98% 발생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스펙 합병 당일에 이제 2월 20일 정도 네, 2만 5천 원 정도까지 시세가 분출이 됐었는데 현재는 8천 원 밑으로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5%의 급락이 나왔고요. 자, 그렇게 이제 7월달, 8월달 저점을 깨고 지금 신저가 가격 부근에서 장중에 좀 대량의 거래가 좀 발생된 모습입니다. 자, 고점에서 이제 대량의 거래가 발생됐다면 차익 실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음봉이긴 하나 장중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것은 하락 추세를 이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보고 저는 오늘 손절가 7,400원 잡고 8,000원 가격 밑으로 화인서킷 종목 종가 관심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인서킷까지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움직임 한번 저희도 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마감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